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파이널 PBR 리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열린 게시판에서 올린, 커멘트들 10개를 말해보겠습니다. 교수님과 많은 학우분들이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현재 사용 실태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는데, 다음은 제가 게시물에 답글을 단 내용들입니다. 덕분에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당 내용은 파트 1, 2에서 배운 개념들이고, SVD와 경사각법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파트 부분에서는 이중적분, 후비니 정리,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까지 적분 관련 내용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확률과 통계 내용입니다. 순열, 조합, 중복조합,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조건부 확률, 베이지 정리, 확률 분포, 확률 질량함수, 이상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분산 편차, 이상확률 분포 중에서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중심 극한 정리, 공분산 상관계수, 독립사건, 추상분 분석, 신경망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이제 추상분 분석과 신경망 내용입니다. 저의 전공은 화학과 전공인데, 유기화학에서 2학년 1학기 때 배운 아미노산 20종과 관련하여 각 아미노산들의 성질을 데이터 행렬로 만들어 PCA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성질, 기름에 잘 녹는 정도, 아미노산 하나가 유기용매에서 물로 갈때 필요한 에너지 양, 극성 정도, 분자의 부피, 그다음에 접근 가능 표면적, 이 6가지 변수를 통해서 변수를 이제 데이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행렬을 입력하고 행렬을 센터링하고 스케일링을 한 후에 X의 트위값 분해를 구하여서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몇 차원을 줄일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PC 스코어를 구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플롯으로 주성분 분포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96%만 보정되어도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평면에 시각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플롯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LCE와 LCF는 서로 같은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은 변수임을 알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둘다 기름에 잘 녹는 정도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Volume과 이제 Accessible Surface Area 또한 같은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성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분자의 부피, 그다음 접근 가능 표면적 관련 변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변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동안 참여했던 participation 부분입니다. 총 95회를 하였고, 매주 7일 8회 정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inal part 부분에서 순열 조합, 베이지 정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주성분 분석, 인공신경망, 오차역 전파법, 엠니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은, 첫 번째로 다른 학우분들과 문의 게시판과 열린 게시판에서의 활발한 토론 덕분에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이 수업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단순히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혼자서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서 학기를 마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게시판에서 교재에 있는 열린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하거나 질문을 올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공유하여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둘째, 교수님께서 매일 올라오는 게시물을 하나하나씩 다 모니터링 하십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오가거나 해당 토론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 올바른 길을 잡아주십니다. 또한 게시물의 Very Good와 같은 댓글 덕분에 게시물을 올린 것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 자료가 풍부합니다. 각 주차별로 실습실이 제공되어 있어 수업에 나온 문제를 세이지를 통해 직접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 경우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보다 이해가 더잘 되기 위해 참고 자료 또한 자주 올려주십니다. 네 번째, 이 세 과목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업량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 수업 방식이 옳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수업 초에 남들 앞에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하고 게시글을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와 같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아서 프로젝트도 직접 만들어 보아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현재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교수님과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건축업, 의료, 예술 등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도 AI가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을 느끼면서 수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인 다른 학우분들의 학습 의욕이 대단하고 게시판에서의 활동이 매일 끊이지 않는 액티브 러닝의 표본을 볼수 있었습니다. 서로 열심히 토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활발히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몬티어 문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가장 활발한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베이지 정리가 사실 저희 터치과는 이제 2분의 1이었지만 조건을 주의하면서 풀어본 결과 선택을 바꿨을 때 상품을 얻을 확률이 3분의 2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저 덕분에 이제 많은 학우분들도 이해를 한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토론이 활발했던 열린 문제인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의 글을 보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설득을 당했었는데, 또 다른 학우분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통해 제공을 해주셔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3분의 2임을 납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것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 이제 확률 PX는 X가 항상 0이므로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학우분은 이제 해당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범위가 미지수 k로 나타나 있을 때와 k를 구하는 방법을 보고, 저는 반대로 해당 함수에 미지수 k가 있고 범위는 완전히 주어진 상태로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공분산,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것입니다. 파트 1을 공부할 때 야구 선수들의 지표를 보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해당 선수들이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실습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2023년도 KBO 리그에서 활약한 상위 10명의 타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 행렬을 구했습니다. 지금 타율, 장타, 땅볼, 뜬공 지표만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이제 장타와 뜬공의 상관계수는 0.7로 강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임을 알수 있었고, 이제 뜬공과 타율은 약 마이너스 0.3으로 비교적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13으로 만들어보라 하셔서 이거를 HTML 코드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코드에 또 상관계수를 이제 함으로써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타고 분께서 올려주신 표를 통해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누는 코드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어떤 상관관계인지 바로 나올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는 HTML 코드고, 비교적 이제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을 처음 접해봐서 다른 학우분들이 올린 HTML 파일을 보고 저도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교수님이 올려주신 글을 참고하면서 천천히 적어 내려가다 보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학우분들이 제작한 프로젝트들이 다음에 Math for AI 수업에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특이값 분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열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PCA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축을 갖는 과정에서 SVD를 이용해 계산량을 대폭 줄인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열린 문제 2를 직접 실습할 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문제 2는 이제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또 게시물인데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열 문제 4번. 최소 제곱 직선과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선형 회귀 사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 직선의 정의와 사각지 표현, 선형 회귀의 정의와 사각지 표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 이제 선형 모델 사용 오차 최소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적용 범위와 변수와의 관계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과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경망의 작동 원리, 그 중간에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다음에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 다음에 오차역전파법의 알고리즘으로 게시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MNIST 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익숙한 사실인데, 저번 휴가 때 저는 가족 이사를 도우면서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 기술들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번호 인식, 음성인식을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분사 행렬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하여 차원 축소하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화합물의 스펙트럼 데이터는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이제 라만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비파괴적 방법으로 물질의 생화학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D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압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분산 행렬과 PCA를 통해서도 수많은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어떻게 라만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라만 스펙트럼은 화학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결정 격자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니면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정교화를 수행해 줘야 되고, 이제 이를 정교화된 그 데이터를 통해 SPD를 이용하면 계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분사 행렬을 배우고 상관계수에 대한 수업을 배운 현 시점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볼수 있는 예시를 찾아보았는데, 그중 그래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핀은 그 피크 세기의 비율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그래핀의 층수를 구별하거나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Math for AI 수업에서 제작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층수별로 이네 가지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상관계수를 구한 후이네 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제 데이터의 차원이 복잡해지면 PCA를 통해 데이터를 더 낮은 차원의 표현으로 변환하고 데이터 세트의 특성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않을까라는 이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파이널 PBL을 마치고 저는 현재 다른 학우분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중입니다. 지금도 사실 휴가 마지막 날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입대 전 학교 생활을 다시 회상해 보면 18학점을 들었던 학기가 오히려 지금 3학점으로 본학점을 수강하고 있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에서의 빡빡한 시간 속에서도 메스4AI에서 선형태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이를 통해 SPD, PC의 인공신경망을 fully understand 할수 있었던 것은 열린 문제에 대한 게시판에서의 활발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수업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혼자서 구글링을 하며 혼자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들어가서 다른 학우분들이 토론한 내용을 보거나 직접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여 이해를 바로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리파이널라이즈 하면 다른 학우분들도 저희 게시물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 선순환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게시판에서의 학우분들과 교수님의 열정을 통해서 통해 저를 액티브 러닝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마 게시판에서 활동이 저조한 분위기였다면 저 또한 액티브 러닝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타 학우분들 또한 대부분 군인이신 분임에도 모두들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저 또한 성실히 참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저 또한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갈수 있는 날이면 틈틈이 메스4AI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학점에서 약 5개의 교양 수업이 열렸었는데 그중 메스4AI를 선택했던 이유는 지난 3학기 동안 코딩과 수학을 공부했고 이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수많은 수학적 개념들을 공부해야 했으며 코딩 또한 수준이 높았습니다. 게시판에서의 도움 또한 많이 받았지만 수업 내용을 실습해 볼수 있는 사이트와 각종 이해를 위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공이 되어서 이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 못지않은 학습량과 깊이가 있어 앞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개념들을 이 수업을 통해 많이 챙겨갔습니다. 이 수업을 들은 후 저희 학습 방향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전역 후 복학을 하게 되면 이 수업 방식을 토대로 학습 방향을 바꾸어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혼자서 도서관 또는 집에서 공부를 해왔었지만 앞으로는 비록 수업 방식이 수업 후 시험이어도 스터디와 같은 수단을 통해 다른 학우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자신이 이해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면 전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의력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학점 교양 수업을 들은 지난 한 학기는 18학점을 들었던 학기보다 더 유익한 한 학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이 시대에서의 리더가 되기 위한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